미분양 급증에도 불구하고 포항 곳곳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완공을 앞둔 곳들이 생기고 있는데 소음과 진동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며 대책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과 사업자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유희진 기자가 현장을 돌아왔습니다. 포항시 북구 양학동의 한 연립주택입니다. 주택 출입구 부근이 맞닿아 있는 도로보다 4cm가량 푹 꺼져 있습니다. 1층에 들어서자 바닥에는 물이 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가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건치고 경첩하고 그걸 뭐 새로 건치고 했죠. 현관문도 마찬가지고. 예, 내 사비로 들어가지고 다 건쳤죠. 연립주택 뒤편 주차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약 100m에 달하는 균열이 주차장을 가로지르고 있고, 입주민들은 안전이 우려돼 주차를 꺼린 지도 오래됐습니다. 지난 2019년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된 이후 발생한 균열이 지금은 성인 남성의 주먹이 들어갈 만큼 더 커졌습니다. 공사장 인근의 다른 빌라 건물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바닥이 침하하면서 금이 간 것은 물론 출입문은 뒤틀린 채 열리지 않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은 지난 몇 년간 시행사와의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현실성 있는 합의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30년, 40년 이상 이렇게 살고 계시는 이렇게 아파트가 특정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이제 어디를 가실 수도 없고 여기서 계속 사셨던 것처럼 사셔야 되는데 여기 주민들이 전부 다 집이 비틀어져 가지고 살기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없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당 피해 발생과 보상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취재진이 아파트 건설 현장 사무소를 찾았지만 시공사 측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아니 저희는 취재를 안할 거고요. 저희 분양도 안 계시고.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지 벌써 4년째. 아파트 완공은 가까워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안전 대책과 피해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HCN 류희진입니다.